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여기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요. 자동차 전용도로면 시속 80 또는 90 정도 되겠죠. 이곳은 제한속도 90이랍니다. 근데 블박차가 타이어가 펑크 났대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웠답니다. 근데 갓길이 좁아요. 여기는 고속도로랑 달리 갓길이 좁아서 차를 이렇게 최대한 오른쪽으로 바짝 대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 물고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네. 저렇게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쪽은 편도 3차로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낮에, 낮에. 네. 아이고, 아이고, 비상등까지 켜놨는데. 어우! 뭐야! 저 뭐야! 왜? 비상등까지 켜놨어요? 오우! 와! 어떻게 된 거야? 후방 영상 볼까요? 후방 영상. 와! 이런 사고입니다. 예. 자, 이런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이라고 주장하고요. 상대 측 보험사는 80대 20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비상등 켜놓고 있었는데요. 자, 100대 빵이다, 80대 20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80대 20이? 10%, 100대 빵이 90%. 분심이 갔어요. 분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분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80대 20. 상대가 왜 사고 냈는지는 모르고 못 봤다고 그러는데, 못 봤다고. 졸음운전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낮에 그 트럭이 잘못했다. 근데 부득이한 펑크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멈춘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3차로 일부 물고 섰다. 그리고 삼각대 설치를 안 했다. 그게 80대 20이다. 그런데요. 근데 물고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가 자 어휴 더 이상 어떻게 해. 갓길이 좁은데 갓길이 좁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 예? 일리 딱 여기 붙어도 여기 갓길을 일부 물을 수밖에 없어.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차가, 예, 저 길을 침범, 생각해 보자고요. 3차를 침범 안 하고 있어서 똑같이 사고 나지 않았을까요? 예! 다시, 처음부터, 자, 후방 영상 다시 보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만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삼각대 수거해 온대요. 저기 가서 삼각대 수거해 오는 거예요. 레카가 출동했고요. 레카 기사한테 이제 삼각대 수거해 와도 돼요. 아, 이제 삼각대 가져오세요. 해서 삼각대 가서 수거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대. 예. 삼각대 저 뒤쪽에 잘 보이는데 하라고 해서 저 살짝 커버려 저 뒤쪽에다 세워놨거든요. 근데 뭐그 차가 삼각대 봤겠어요? 예. 삼각대는 미리 옛날에 100m 뒤에. 근데 지금 꼭 100m는 아니에요. 커브 길이니까 좀 미리 저 뒤쪽에다 세워놓고.
자, 이제 몇대 몇이에요? 100대 빵에 80대 20이에요. 투표 시작. 아, 그래도 80대 20이 한분 계시네. 그럼 어쩌라고? 아이, 참 미치겠네. 두분 계시네. 어쩌라고? 아이, 참나. 저게 삼각대로 무슨, 예, 저차 삼각대 보기나 했겠어요? 그리고, 저 차로 안 물어서도 똑같이 사고 났지. 저거, 졸음운전한 걸로 보여지는데. 에이그, 예. 지금 소송 진행 중이래요. 법원에서 과연 몇대 몇일까요? 예. 백대빵 판결 꼭 좀, 네, 소식 전해주세요. 그런데 분심이 거쳤던 것은 데칼코마니 이런 판결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95%예요. 본인도 보조참가 신청하세요. 꼭 보조참가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항소심을 갈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항소 안 하려고 그래요. 네, 1심에서 똑같이 80대 20 나올 가능성이 95%입니다. 본인이 요거 영상 제출하세요, 증거로. 삼각대 뒤에 설치했는데 그 사람이 졸음운전 아니면 삼각대도 못 봤고. 또, 졸음운전 아니면 이런 사고 낼수 있어요? 예. 1심에서는 백대빵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꼭 백대빵 판결 받으십시오. 1심에서 백대빵, 판사가 기록만 제대로 보면 백대빵 나올 수도 있죠.